운전을 시작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육회 상쾌 토키한 운전 강사 슈리입니다. 이번 시간은요 초보 탈출 운전 매뉴얼 20번째 시간 자회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전 3종 세트가 있죠. 좌회전, 우회전, 유턴. 그 중에서 좌회전이 어느 정도 좀 쉬운 편인데요. 그래도 초보분들한테는 좌회전도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좌회전을 안전하게 돌 수 있는지 지금부터 알아볼 건데요. 자, 점선이 있는 유도선이라고 그러죠. 유도선이 있는 좌회전 또는 유도선이 없는 좌회전. 또 좌회전 차로가 하나만 있는 경우, 좌회전 차로가 두 개 또는 세 개 이상인 경우, 이럴 때 어느 차로에서 돌면 좋고 어느 것을 기준점으로 핸들링을 하면 좋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방에서 이제 좌회전을 한번 해볼 겁니다. 먼저 1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는 경우입니다. 자, 유도선이 그려진 곳이고요. 자, 좌회전을 할 때는 꼭 좌측 방향 지시등을 켜주시고요. 신호는 하살표 신호 아시죠? 하살표 신호가 들어왔을 때 좌회전을 하면 됩니다. 자, 여기는 1차로, 2차로 둘 다 좌회전이 되는 곳입니다. 자, 전방을 보시면 유도선이 그려져 있죠, 그죠? 그려져 있습니다. 자, 저 유도선을 자 1차로에서 좌회전할 때는 자 차로 유지를 내가 똑바로 하는 것도 좋지만 여기 2차로에 있는 좌회전 차량이 내 차로를 넘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1차로에서 좌회전하실 때는 저 왼쪽에 있는 유도선이 내 핸들의 절반 정도에 걸쳐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 몸이 유도선을 타고 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유도선을 밟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좌회전은 교차로의 중심선 안쪽으로 돌면 되기 때문에 굳이 내가 유도선을 딱 맞출 필요는 없어요. 좌회전 차로가 하나일 땐 상관없는데 이렇게 두 개일 때는 이 2차로에 있는 좌회전 차량이 내 차로로 넘어올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굳이 옆에 있는 차를 볼 필요는 없고 유도선을 살짝 밟으면은 제 차가 차로를 유지해서 가는 게 아니라 약간 왼쪽으로 선을 넘어가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차로를 유지해서 가는 것보다는 약간 왼쪽으로 쏠려서 가면 안전하게 돌 수 있으니까 유도선을 핸들의 절반 정도에 맞춰서 간다 생각하시고 내 몸이 타고 간다 생각하시고 그런데 이때 주의할 점은 저 횡단보도 앞에 오토바이가 혹시 서 있는지 왜냐하면 내가 유도선을 밟고 가면 왼쪽으로 치우쳐 가기 때문에 가끔 이 A필러에 오토바이가 안 보이는 수가 있어요. 횡단보도에 나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개를 살짝 돌려서 체크를 해 주시면서 가시면 가장 안전한 좌회전 방법이 되겠죠. 자, 신호 들어왔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자, 유도선을 이렇게 살짝 핸들 이렇게 밟고 갑니다. 예. 필요한 만큼 돌려서. 예, 여기 오토바이 없이 이렇게 밟고 가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좌회전 하시면 좀 더 안전한 좌회전이 되겠죠, 그죠? 예. 자, 한 번 더 제가 1차로에서 좌회전을 할 건데요. 이 핸들링 하는 걸 또 한번 잘 보십시오. 핸들을 많이 꺾을 필요 없을 때는 굳이 크로스법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한번 보시고 이때는 핸들을 끊어주시고 이때는 끊을 필요 없다라는 거 한번 체크. 자, 좌회전 들어왔죠. 자, 마찬가지 자 보시면 이렇게 끊어주실 필요 있을 때는 끊어주시고요. 이렇게 선을 타고 갑니다. 이렇게 요때 이제 왼쪽에 있는 이제 방호벽들이 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처럼 그 방호벽 잘 체크하시고 도시면 되겠죠. 왼쪽에 이렇게 방호벽이 이런 식으로 방호벽이 이렇게 돌면서 가깝게 있을 때는 유도선을 너무 이렇게 가운데 밟고 가지 마시고요. 한 요 정도에 밟고 간다 생각하시면서 도시면 되겠죠. 운전은 상황에 따라 다 틀리니까 뭐 수학처럼 정확한 공식이 없습니다. 운전이라는 것은 상황별로 내가 판단을 하셔가지고 핸들을 많이 꺾을 필요 없을 때는 그냥 이렇게 돌리시면 되고 핸들을 많이 꺾어야 되는 상황 같으면 끊어주시면 됩니다. 손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보다는 끊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크로스법 쓸 때 너무 깊게 들어가면은 좌회전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짧게 제 핸들링 하는 거 잘 보시면 아 선생님이 핸들링 할 때 짧게 끊으시는구나 하고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다시 좌회전 해보겠습니다. 자, 왼쪽은 방어벽이 없죠? 방어벽이 없으니까 이 유도선을 그대로 가운데 타고 가면 돼요. 오른쪽 차로도 좌회전 차로이기 때문에 혹시 내 차로 들어올 수 있으니까 유도선을 밟고 가는 게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도는 거겠죠.
자, 이렇게 가면서, 자, 이렇게, 예, 이렇게. 여기서 확 꺾이면은 핸들을 이렇게 한번 끌어주면 좋겠죠. 이렇게. 예, 이런 식으로. 자. 자, 좌회전은 속도를 몇 킬로로 하면 좋은가요? 물어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좌회전은 속도를 한 20킬로에서 30킬로 사이로 하시면 되는데, 초보분들은 30킬로가 좀 빠르다고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한 20킬로 정도 하시고, 내가 핸들을 많이 꺾어야 될 때는 엑셀을 힘을 빼십시오. 브레이크로 갈 필요까지는 없고요. 엑셀에 힘을 빼면 엔진 브레이크가 작동되기 때문에 속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핸들을 완만하게 갈 때는 그냥 20km를 유지해 주시고 핸들을 거기서 더 꺾어야 된다 그럴 때는 엑셀에 힘을 빼주세요. 엑셀에 힘을 빼주시면 좀 더 부드럽게 좌회전이 되겠죠. 그리고 가끔 그런 것도 물어봐요. 좌회전 너무 늦게 한다고 뒤에서 빵거리는데 어떻게 하나요?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예, 좌회전은 어차피 서행 구간입니다. 뒷차가 답답해 할 수 있겠지만은, 직선으로 갈 때는 속도를 내주시는 게 맞고요. 꺾는 순간에는 속도를 20 만드는 게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너무 크락션에 너무 연연하다 보면, 스트레스 받아서 운전하기 어려워지니까, 꼭 초보 운전은 붙여주시고요. 그래야 뒷차가 좀 더 배려를 하겠죠. 그죠? 초보 착지를 안 붙이고 느리게 가면, 예, 뒷차한테 스트레스 주는 거니까 초보 탁지를 붙인 상태에서 안전한 속도로 하신다라면 뒤에서 그렇게 크락션을 누르지 않으실 거예요. 자, 이번에는 제가 발이 엑셀 나갔다가 엑셀을 살짝 떼는 거 한번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한번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속도가 좀 빠르다고 생각되면은 엑셀에 힘을 빼시고요. 자, 이렇게 유도선을 타고 갑니다. 그리고 엑셀 힘을 탁 빼주시면 속도 약간 줄죠. 그리고 다시 또 엑셀 밟고 이런 식으로 뗐다 밟았다 해주시면 좀 더 안전하게 좌회전 할 수 있겠죠. 자, 이번에는 2차로로 좌회전을 해보겠습니다. 앞전에는 제가 1차로 좌회전할 때 유도선을 밟고 갔죠. 핸들에 태워 갔습니다. 이번에는 사이드 미러 위에다 태울 거예요. 한번 보세요. 시선을 좀 더 떨어지지 않은 거죠. 예, 왼쪽 1차로보다 좀 더 떨어져서 가자는 겁니다. 자, 쭉 가면서, 자, 이렇게 하면서 왼쪽 유도선 보이죠? 이렇게 유도선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타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1차로랑 떨어져서 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예. 그러면 이제 가끔 이제 물어보는 게 자연차로가 3개일 때, 그때 2차로 갈 때는 이 두 방법을 써도 되나요?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절대 안 되겠죠? 2차로는 가장 정확하게 가야 1차로와 2차로 사이를 사이에 껴서 가기 때문에 초보분들한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좌회전 차로가 3개일 때는 2차로에서 좌회전하는 건 비추하고요. 초보 때는 운전을 좀 잘할 때 하시면은 크게 어려움은 없을 거예요. 그러면 좌회전 차로가 두 개일 때 1차로를 타는 이유, 2차로를 타는 이유가 뭔가요? 물어보시는 분들이 또 계시죠? 1차로를 타는 이유는 내가 좌회전 하자마자 좌회전을 해야 될 경우. 자, 2차로를 타는 경우는 좌회전 하자마자 내가 우회전을 해야 될 경우 2차로를 탑니다. 그래서 미리 내비게이션을 파악을 하셔가지고 나는 좌회전 하자마자 우회전을 해야 돼 하면 2차로 좌회전을 타시고요. 그러니까 바깥쪽에 좌회전 차로를 타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좌회전 하자마자 좌회전을 해야 된다 그러면 1차로에 좌회전을 타시는 게 좋겠죠. 좌회전 하자마자 직진을 해야 된다 그러면 2차로가 낫습니다. 자, 그래서 운전할 때는 미리미리 파악을 하셔가지고 하는 게 좋겠죠. 다시 한번 좌회전 2차로에서 한번, 자, 왼쪽의 유도선이 내 A필러와 대시보드에 사라질 때 왼쪽에 시선을 주시면 이 사이드 미러 위에 유도선이 보일 거예요. 그 유도선이 너무 멀어지면 안 되겠죠. 그 유도선이 내 사이드 미러를 타고 간다는 생각하고 가시면 됩니다. 그럼 필요한 만큼 핸들링 하시는데, 자, 핸들링은 크로스법을 쓸 수도 있고 논크로스법을 쓸 수도 있는데 초보분들은 논크로스가 편해요. 왜냐하면 이 좌회전할 때 핸들 돌릴 때 너무 깊게 돌리 이렇게 돌아가다가 이 핸들을 깊게 잡고 돌려버리거든요. 저 같은 경우 이렇게 짧게 잡고 돌리기 때문에 크로스법을 쓰는데 초보분들은 돌리다가 보면 손이 이까지 가요. 그럼 확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위험하기 때문에 크로스법을 본인이 연습을 많이 하셨다. 짧게 끊어 잡는 걸 연습하셨으면 논크로스법보다는 크로스법이 쉽습니다. 근데 초보분들은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연습을 충분히 하시고 크로스법을 쓰시고, 지금은 제가 두 번을 보여드릴 건데 하나는 크로스법으로
짧게 짧게 하는 거 한번 보십시오. 보시고 두 번째는 논크로스풀로 밀면서 유도선을 타고 갈 겁니다. 한번 잘 보시고 본인의 어떤 방법이 좋은지. 근데 크로스법 쓸 때는 절대 깊게 잡으시면 안 됩니다. 이건 명심하셔야 돼요. 깊게 잡으면 확 넘어가서 1차로인 차랑 부딪힐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크로스법을 쓰는 겁니다. 자, 유도선을 보고, 자, 이렇게 짧게, 짧게. 그죠? 이렇게 짧게, 짧게 쳤죠? 이렇게. 그러면 2차로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이번에는 논크로스법으로 제가 어떻게 하는지, 핸들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시고요. 본인이 편한 방법을 쓰시면 돼요. 운전에 정답이 없습니다. 꼭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없으니까. 그냥 안전하. 이게 좀 더 안전하다. 그런 뜻에서 가르쳐 드리는 거니까 본인이 편한 방법을 선택하셔가지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 유도선이 여기에 걸쳐지면 자, 그냥 쭉 가시면 되죠. 앞에 보고 이래 가다가 안 보이면 이제 보시고 짧게 짧게 이런 식으로 보시고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죠. 이렇게 저 택시 같은 경우 방금 좌회전하면서 이렇게 2차로로 바로 들어왔죠.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왼쪽으로 붙어서 돌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방금처럼 만약에 내가 유도선을 밟고 돌면 이 택시랑 부딪힐 수 있겠죠. 그래서 밟고 돌지 마시고 2차로에서 좌회전하실 때는, 그래서 방금 논크로스법으로 하는 거 보셨죠? 짧게 짧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달려가다가 내가 60km로 달리다가 좌회전 신호가 들어온 거예요. 이때 좌회전을 또 어떻게 하냐고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속도를 줄이십시오. 전방 30m부터는 발을 브레이크 두시고 속도를 점차 줄여서 20km 정도가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브레이크를 떼시고 발을 엑셀에 가볍게 올려놓으시고 도시면 됩니다. 전방 30m 한 요 정도가 교차로에서 30m 정도 됩니다. 너무 미리 줄여버리면 뒤차에서 빵빵거리니까 너무 미리 줄이지 마시고 전방 30m에서 줄여서 도시면 될 겁니다. 자, 이번에는 좌회전 차로가 이제 좌회전 차로가 하나인데 돌면서 차로가 건너편에 좌회전 차로가 세 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돌다 보면 내가 바로 우회전을 해야 되는 경우 있죠. 좌회전 하자마자 그럴 때 이제 바로 좌회전하면서 우측으로 붙는 경우가 있는데, 진로 변경 이제 금지 위반이죠. 우리가 흔히 도로주행 시험에서는 진로 변경 금지 위반인데, 뭐 현실에서는 유도리 있게 하시는데 문제는 돌다가 이 차로가 직진 차로인데 좌회전한 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돌다가 우측을 전혀 보지 않고 돌면은 진로 변경 금지 위반을 했기 때문에 안전운전 의무 위반이기 때문에 사고 때 과실이 잡히는 거예요. 자, 밑에 우리 여기 2차로 보이죠? 여기 2차로는 좌회전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직진차로라고 알려주는 그냥 방향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좌회전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차들이. 여기 2차로가 직진만 하는 게 아니라 밑에 있는 화살표는 방향 표시이기 때문에 특히 출퇴근 시간에 차 막히면 2차로에서 좌회전 차로들이 있죠. 그럼 내가 좌회전하다가 2차로에 있는 차가 똑같이 좌회전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난 돌면서 저쪽에 차로가 3개인데 우측으로 바로 들어갔는데 옆에 2차로에서 좌회전하는 차랑 사고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과실이 잡혀요. 과실. 왜냐면 진로변경 금지 위반이고 또 2차로 역시 있는 차도 안전운전 의무 불이익이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48조 1항에 의해서 과실이 잡힐 수 있으니까 항상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돌 때 2차로로 바로 들어갈 때는 우측 한번 봐주시고 이렇게 들어가십시오. 아셨죠? 자, 명심하실 거는, 자, 좌회전 차로가 두 개인데, 3차로는 직진 차로예요. 3차로에서 좌회전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좌회전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하는 분들도 있어요. 법규 위반이 아닙니다. 직진 금지, 좌회전 금지라고 X가 되어 있지 않으면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꼭 돌 때는 어떻게 하라? 우측을 봐주시라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2차로에서 돌면서 3차로로 한번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차로 변경하면 진로 변경 금지 위반이니까 어떻게 보면 좌회전하면서 바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하고 똑같은 원리예요. 그죠? 그래서 사고 났을 때는 과실 비율이 잡힐 수 있으니까 우측에 혹시
여기 지금 3차로는 우회전 차로거든요. 우회전 차로지만 좌회전 들어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하시고 항상 우측을 한번 봐주시는 거. 자, 자 여기 보시면 오른쪽 3차로, 자 우회전 차로죠, 그죠? 보이죠 바닥에. 하지만 좌회전이 됩니다. 이거는 방향을 알려주는 표시지 지시 표시가 아니에요. 지시 표시를 위반하면 지시 위반이지만 이건 지시 표시가 아닙니다. 법이 빨리 좀 개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과실비율을 정확하게 딱 잡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돌면서 바로 3차로 들어갈 수 있는데 이 애매한 법 때문에 무조건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돌 때 한번 우측을 한번 봐주시는데 지금 좌회전하면서 자 3차로 들어갈 거예요. 이때는 유도선을 내가 사이드미러 끝으로 멀리 벌어지게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가다가 자 핸들을 조금씩 돌 때 멀어지는 거 이렇게 멀어지면서 이렇게 보이시나요? 사이드미러 끝에 맞춰서 이렇게 가면 크게 멀어지죠. 이때 오른쪽을 보셔야 돼요. 이때 들어오는 차들이 있습니다. 이때 빵 하거나 사고 내릴 수 있으니까 꼭 우측을 한번 봐주시라는 거. 자 이렇게 돌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단 사고가 나면 과실이 잡힌다는 거 꼭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한 번 더 제가 좌회전을 2차로에서 좌회전을 해볼 건데요. 자 오른쪽 차로 보이시면 이게 3차로죠. 이 3차로 직진 차로죠. 근데 여기 좌회전 금지라고 안 돼 있죠. 이게 좌회전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좌회전할 때는 내가 저쪽에 3차로로 들어갈 겁니다. 3차로 들어갈 때는 좌회전 금지가 없기 때문에 들어올 수 있는 차가 있는 거예요. 좌회전 금지 있으면 100대 0이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100대 0이 안 되기 때문에 자 돌 때는 항상 자 사이드미러 벌리면서 오른쪽 한번 봐주고 이렇게 벌리면서 한 번 더 봐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3차로로 들어가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서 이제 우회전을 하면 되겠죠. 자 나는 좌회전 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면서 3차로 들어왔는데 그 차는 직진 차로에서 좌회전을 해서 들어왔는데 왜 내가 과실인가요? 본인도 진로 변경 금지 위반을 했기 때문에 과실이 잡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교차로의 크기에 따라서도 핸들링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보여드린 좌회전 코스는요 다 교차로가 넓어요. 하지만 여기 같은 도로폭이 좀 좁습니다. 좁은 도로폭의 교차로에서는 핸들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갑니다. 보통 교차로가 넓은 교차로들은 보통 좌회전을 하게 되면 핸들이 이렇게 90도에서 이 정도 들어갑니다. 뭐 180도까지도 안 들어가요. 그런데 교차로가 좁은 좌회전은 핸들이 다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아 내가 돌고자 하는 교차로가 급하게 꺾이는 도로폭이 좁은 교차로인지 아니면 넓은 교차로인지 판단을 하셔가지고 아 여기는 도로폭이 좁으니까 내가 좀 핸들을 좀 더 써야 돼. 여기 도로폭이 넓으니까 좀 덜 써도 돼. 이런 걸 잘 체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좌회전은 무조건 핸들 90도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 180도가 될 수도 있고 360도가 될 수 있고요. 또 내가 핸들이 늦었을 때는 또 많이 돌아가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타고 가야 되는데 이렇게 웬만하게 홀을 그리면서 가야 되는데 좀 더 직진해서 꺾었어요. 그럼 핸들이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 틀리다라는 거.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좀 핸들이 좀 더 많이 돌아갈 거예요. 자, 그래서 짧게 끊어서 이렇게 그래서 좀 더 많이 들어갔죠. 도로폭이 약간은 교차로 폭이 좁기 때문에 좀 더 핸들링을 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유도선이 있는 좌회전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제는 유도선이 없는 곳에서 좌회전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또 1차로에서 또 2차로에서 또 3차로에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유도선이 없는 좌회전 구간입니다. 우선 1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는 겁니다. 1차로에서 자 1차로 좌회전할 때는 자 내가 좀 더 2차로나 3차로보다는 좀 일찍 핸들을 꺾어야 돼요. 그래서 자 횡단보도 이렇게 노란색, 황색, 중황색 보이죠? 이 선의 앞에 보면 자전거 횡단할 수 있는 횡단보도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게 내 무릎을 지난다는 느낌이 들면 왼쪽을 보시고 핸들링을 하시면 되는데 자 저쪽에 들어갈 때 어디에 포인트를 맞추냐면 내 A필러와 이 사이드미러에 여기에 황색선이 걸치게끔 들어가시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제 가면서 한번 보시면 될 텐데 자 내가 이 횡단보도에 앞에 있는 자전거 선이 자전거 횡단선이 내 무릎을 터치하는 순간
돌리면서 시선은 왼쪽을 볼 거예요. 자, 오른쪽을 볼 필요 없습니다. 오른쪽 보면 내가 왼쪽에 1차로가 어딘지 모르기 때문에 차를 넣을 수가 없어요. 그냥 따라가다 사고 나는 거예요. 핸들링을 하면서 저쪽에 건너편에 중앙선이 보일 겁니다. 그 중앙선을 내 사이드에 밀어봐 AP를 꼭지점에 맞춘다라는 느낌이 들 거예요. 한번 잘 보시고. 예. 뭐 이것도 뭐 정답은 아닙니다. 사람마다 좀 더 가서 꺾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걸 맞춘다라는 거. 예. 그리고 미리 보시라 그랬죠? 오토바이가 있는지. 왜냐하면 내가 좀 타이트하게 1차로 돌 때는 항상 오토바이를 조심하셔야 돼요. 오토바이가 서 있으면. 예. 이런 것 같은 이제 중앙선을 살짝 걸치죠. 이런 느낌으로 방금 들어올 겁니다. 자. 자, 이 정도부터 돌립니다. 자, 왼쪽을 봅니다. 왼쪽을 보시면 여기 중앙선 보이죠? 중앙선이 여기에 딱 꼭지점 들어올 때, 이때 탁 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예. 네, 나머지 조금 더 돌린 겁니다. 자, 보셨나요, 방금? 예, 네, 거기를 보고 도는 거예요. 오른쪽을 볼 필요가 전혀 없어요. 예. 네. 자, 한 번 더 1차로에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잘 보시고 어느 타임에 꺾는지, 그리고 핸들 잘 보시고요. 그리고 내가 마지막에 한번 탁 꺾을 때는 엑셀에서 힘을 뺄 거예요. 발도 한번 잘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2차로에서 좌회전, 그 다음에 3차로에서 좌회전, 각각 어디에 포인트를 두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서 있을 때 스마트폰은 보지 마시고요. 자, 오토바이 있는지, 좌회전 들어오기 직전 한 10초 전에 오토바이가 횡단보도 앞에 서 있는지, 서 있으면 더 조심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내가 아까 중앙선을 왼쪽 건너편의 중앙선을 내 사이드미러에 걸쳤는데 만약에 오토바이 서 있으면 부딪혀요. 그때는 더 속도를 줄여서 안전하게 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운전은 상황에 따라서 변수가 많은 거예요. 그런 것들을 다 가르쳐 드리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어쨌든 최대한. 자, 이렇게 오토바이 이렇게 있으면 문제 없는데, 저 오토바이가 저 1차로에 횡단보도에 딱 서 있으면 그때가 이제 정말 좌회전할 때 좀 위험합니다. 그럴 때 조심하셔야 돼요. 자, 한번 보세요. 자, 지금 갑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꺾습니다. 저 왼쪽을 보면서 오른쪽 한번 확인하면서, 자, 여기 중앙선 보이죠? 물리면서 이때 엑셀 힘을 빼고 살짝 꺾어주시면 되겠죠? 자, 다시 이제 엑셀 밟고 이런 식으로. 예. 자, 이번에는 이제 2차로. 또 2차로가 가장 위험해요. 제가 아까도 앞에서 얘기했지만 2차로에서 2차로로 지금 3차로까지 좌회전이 되기 때문에 도는 게 위험할 수 있다 그랬죠, 그죠? 예, 그래서 자, 2차로에서 좌회전 어쨌든 뭐 해야 될 때도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2차로에서 좌회전을 해볼 겁니다. 지금 3차로는 좌회전이 되지만 차들이 안 서 있네요, 그죠? 자, 2차로에서 좌회전할 때는, 자, 아까 횡단보도 들 지나서 꺾었어요, 1차로에서는. 이번에 횡단보도를 완전히 지나서 꺾을 겁니다. 왜냐하면 1차로 차를 볼 필요는 없어요. 약간 1차로 좌회전이 이렇게 내가 아까 꺾었다면 2차로는 좀 더 가서 이렇게 꺾는 거예요. 좀 더 가서 이렇게, 좀 더 가서 꺾습니다. 왜냐하면 차로가 여기 2차로는 약간 더 뒤에 있잖아요. 더 뒤에 있으니까 그만큼 더 가는 거예요. 자, 1차로가 내가 앞에 있으니까 좀 더 일찍 꺾었다면 2차로는 약간 더 뒤에 있죠? 2m 30 뒤에 있어요. 그럼 2m 정도 더 가서 꺾는 거예요. 예. 자, 이렇게 해서, 자, 횡단보도 다 지나면, 자, 지났죠? 이제 왼쪽으로 보면서 꺾습니다. 이렇게 꺾으면서 2차로가 어딘지 보세요. 2차로. 2차로에 있죠? 2차로에 또 걸치면 탁 꺾어주시면 됩니다. 요렇게 2차로 꺾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죠, 그죠? 예, 2차로의 끝선, 끝선이 내 사이드 미러와 A필러 끝선에 살짝 걸칠 때, 예, 꺾으시면 됩니다. 자, 원리는 마찬가지예요. 원리는 비슷합니다. 자, 이번에는 3차로에서, 예, 3차로에서 좌회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요, 3차로에서 좌회전을 해볼 겁니다. 예, 세 개 차로 좌회전인데. 자, 3차로에서 좌회전할 때는 저 2차로 차가 가끔 3차로로 많이 넘어와요. 넘어오기 때문에 정말 주의를 해야 돼요. 2차로 차가 2차로, 아까 제가 앞에서 보여준 것처럼 2차로 정확하게 들어가면 다행인데, 돌면서, 자, 왼쪽에 이제 흰 차가 있는데, 이 흰 차가 3차로 넘어오는지 안 넘어오는지 한번 볼게요. 그래서, 자,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1차로, 2차로, 3차로는 3차로 더 뒤에 있죠. 더 끝에 있습니다. 더 끝에 있기 때문에 더 가서 꺾으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약간 사선으로 돌면 이 2차로가, 2차로에 있는 차가 3차로 넘어오면 사고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좀 더 주의를 하면서 도셔야 되고, 사선을 꺾는 것보다는 살짝 가서 이리 꺾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핸들링은 완전히 도로 중앙까지, 교차로 중앙까지 나가서 핸들링 하십시오. 자,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자, 완전히 도로 중앙까지, 중앙까지 이까지 들어와서 이제 핸들링 하는 거예요. 그럼 왼쪽 한번 보고 이러면 3차로로 딱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다행히도 2차로 차가 2차로 정확하게 들어왔네요. 자, 유도선이 없는 곳에서의 좌회전 차로에서 좌회전하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 자, 어떻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좌회전을 하실 때, 자, 1차로, 2차로 두 개의 좌회전 차로가 있는 경우, 1차로에 혹시라도 화물차가 서 있다라면, 예를 들어서 큰 화물차 있죠. 트레일러라든가 그 다음에 레미콘, 이런 화물차가 좌회전할 때는 바깥쪽으로 좌회전하는 것을 비추합니다. 왜 그러냐면 무게 중심이 위에 있는 차들은 좌회전을 잘못하다가 속도를 안 줄이고 하는 경우 돌다가 이렇게 차가 전복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그 차 사이에 깔리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2차로에서 만약에 좌회전하는 경우 1차로에 무게중심이 위에 있는 차가 있을 때는 항상 그 차를 먼저 보내고 돌고 나서 그 뒤에 추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좌회전 하실 때 이런 것까지 다 생각하셔서 하셔야 진정한 방어운전이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점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육회 상쾌 통쾌한 운전강사 슈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